제가 이 얼굴이라는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좀 슬펐어요. 왜 이렇게 슬프지? 그런 걸 보니까 슬픈 게 아니고 이 고1의 아련한 그 짝사랑하는 그 추억 있지 않습니까? 저는 이제 제가 한식이 됐어요. 저희 집사람을 처음 중매를 해서 처음 만나서 처음 사랑해서 결혼해서 그랬는데 내가 보니까 이 노래를 부른다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짝사랑했던 유학생이 있더라고요. 옛날 그 이제 카라 있죠, 카라. 카라복 입고 제가 이제 순천 고등학교를 세라복이죠. 세라복을 입고 이 구례 이제 저쪽 시골 완전히 그 지대산 골짜기에서 이제 순천 고등학교로 왔어요. 근데 사실 옛날 중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는 여자애들이 진짜 좀 추정하잖아요. 그냥 뭐 슬리퍼 신고 아니 저 그냥 고무신 신고 다니고 다 분화였어요. 그때는 저보다 제가 이제 7살에 학교를 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여자에 대해서 못 느꼈던 고등학교를 순천을 가니까 이건 완전히 환각의 세계예요. 이게 그래가지고 제가 1학년 때 이 여학생을 보려면 그때 어디를 가냐면 교회였어요. 그래서 교회에서 매일 주일학교에 참 세라복 입고 앉아서 있는 그 여학생을 바라보면서 말도 한마디 못 건디 못 붙이고 그랬던 게 한 1년 정도 하다가 공부해야 했잖아요. 그리고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대학 가서 그때 우리 대학에서 만나자 속으로 생각했는데 제가 대학에 합격하고 뭐 그 얘가 순이라는 여학생이었는데 찾으러 갔는데 자살을 했어요. 근데 그 생각이 이 얼굴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생각이 난 거예요. 야, 그래서 귀 뚫는 거야? 뚫는 거야? 나 그럼 뚫을 거예요. 제가
땅에서 안 쓰는 물건이에요. 아르바시, 아르바시. 이빨에 그래서 지금 돼지 몇 개 하면 돼지 나요? 거기다가 공간을 만들어. 동그시작.